다시. 네, 좋아요. 한 번만 더. 한 번 더. 시작. 세 마디 한 다음에 리타에서 그 다음 다시 가는 느낌만 알려줄게. 봐봐, 거기. 세 마디 먼저 시작. 거기까지 네 마디 한번 연속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여기까지 빵 쪘어. 여기 이 여기까지는 꽉꽉 차, 꽉 채워지게. 이때도 뭐 가볍고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 올려서 이렇게 그냥 바로 찌를 하는 걸로. 표시하세요. 두 마디 하고 숨 쉴게요. 팔 아프세요. 셋, 넷, 더 아프세요. 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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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둘, 둘, 넷, 둘. 하고 빵, 아니죠. 빵인가요? 어, 넷, 둘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빵인 거죠? 네. 네.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.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바쁘다 보니 음악은 이제 뒷전으로 처지게 됐어요. 그래서 마침 공고가 나왔길래 국립극장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제 혼자서 배우던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총 정리한 기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도 함께 설정이 된 것 같아요. 관계학 음악학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2016년 아마추어 국악관현악단을 시작으로 해서요. 대금 악기 포커스로 확장이 되어져서 두 개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비전공자분들과 매주 모여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열정과 또 노력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 지어준 우리 관객음악학교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우리 국립국악관현악단 강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